여러분, 한솔 도시락 김치 볶음밥이랑 한솔에서 나온 닭강정 한잔하겠습니다. 김인가봐요. 여기에 이렇게 계란도 있네. 닭강정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제가 젓가락질 못해가지고 포크로. 제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돼. 여러분, 정말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싫어요는 눌리지를 않습니다. 싫어요를 눌리고 싶으면 차라리 그 방송을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너무 싫어요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저는 여태껏 제가 콧땡이라고 하지는 않고 메로나 코카콜라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남한테 싫은 짓도 안 해보고 우리 길냥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짱도그 우리 낭이 우영이 때문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를 몇번 하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제 몸이 어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싫어요가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싫어요 눌리는 거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눌린 것도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거 일일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잔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에 갑자기 방송 시작도 하지도 않고 방송도 자주 하지도 않는데 시작도 하기도 전에 싫어요를 세 개씩 네 개씩 응? 10분도 안 됐는데도 네 개씩 이렇게 눌려놓고 다섯 개 어? 오늘도 보니까 다섯 개로도 됐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서로 유친이 되었으면은 서로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요. 외국에는 안 그래요. 그렇죠. 노래 못해요. 저는 노래를 못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저 가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물을 한개 먹으려 해도 애들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살이 솔직히 살이 83kg 나간 게 지금 63kg 나갑니다. 안 그거 저는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여러분을 응원을 해주려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영상들도 응? 일절 표를 안 내고 알게 모르게 좋아요 누르고 저 혼자 풀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안 자니까 제가 항상 방송 때 그것만큼만 알아주세요. 그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 제가 원래는 술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술이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싫어요. 좀 늘리지만 웬만하면 조금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앞전에도 안티들이 생겨서 제가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길랑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알고 보면은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고 저 구별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없어도 이웃들과 유치님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악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일일이 제가 누구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누구누구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전화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남편은 상종을 하지 마라 하는데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받아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받아줬는데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뭐를 하나 먹을래도 이 아이들 때문에 온전하게 코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제 나이 55 먹을 동안에,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너무 빨리 시작하고, 시집도 빨리 가서, 제 나름대로 고생할 만큼 다 하고, 남한테 애꿎은 나쁜 말, 나쁜 짓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엄마 뱃속에 응애 나올 때부터 엄마 말 순종하고 형제간들을 우애 있게 열심히 사는데 눈에 눈물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 가서도 그 사람이 싫으면은 방송에 들어가지 마시고 싫어요도 눌리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리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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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잠 좀 자 잠 좀 잠 좀 자 제가 여태껏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픈 사 제 저도 많이 아파보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길에 보이는 길냥이들 우리 캣맘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두운 데 가보세요. 찔리고 철에 찔리고 손에 피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싫어요. 좀 안 늘려주셨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왜 안 돼? 어, 이거 아빠 묶은 건가 봐. 응? 아빠 묶은 건가 봐. 아빠 군대 따라하는 거 뭐였나. 저, 캔 한 개, 저희 남편이 언제 따라한 거 뭐였나. 이거 먹으면은 제가, 제 몸에는, 저도 사실은, 여러분 한자예요. 한잔데 제가 노래 부르고 방송할 때는 행복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 하고 사는 사람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인간의 허영도 욕심. 자기 좋을 때는 데리고 와서 좋아라. 응? 병들고 병들고 돈이 많이 들으니까 버리는 거 그게 정답이잖아요. 저예요. 우리 짱도고 지금 악성 종양이 올랄 올랄 하는데도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하루하루 보고 있는 그 심정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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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죄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공은 닦은 대로. 누가 또 나보고, 마이, 운다고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노래할 때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우는 것까지 시비 거는 사람. 또 뭐라 하더라? 까기 방송해라, 아니. 내 마음이지요. 까기 방송을 하든지, 뭔 방송을 하든지. 저도 욕도 할 줄 알아요.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의 빼대 있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래 봐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창원시, 창원토청 토목가에 계셨습니다. 어머님 교육 똑바로 받고, 시집가서, 시어른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왕할머니, 시삼촌, 시동생 내내요. 저 정말로 열심히,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독하게, 악하게 하는 여자 아니에요. 제발 좀 울지 마시고. 제발 좀 울리지 마시고 앞으로 좋아요. 안 돼, 도구. 안 돼. 도구 요거는 안 돼. 매워서 안 돼. 도구야, 힘내라. 우연이랑 싸우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응,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니를, 엄마가 니를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저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울리지 마세요. 저도 욕할 줄 알고, 알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웃으면서 살면은 복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싫어요가 정말로 계속 나옵니다. 저 계란 후라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돼, 도구야. 안 돼. 이거 아예 하지, 안 돼. 도구 먹었잖아. 도구 먹었는데, 안 돼.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구 안 돼. 쟤는 지은 대로,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옛말이 있잖아, 얘. 도구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제발 좋게 봐주세요. 서로 방송하는 사람끼리 좋게 봐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방송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저도 시집 갈 딸이 있고, 장가 갈 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싫어요는 자기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어느 방송에 가든지 싫어요는 제발 눌리지 마시고, 어느 방송에 가든지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많이 힘든 시국에 힘내시고, 모두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행복하세요. 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